빠밤 선생. 오늘 내가 할 요리는 남은 김치를 활용한 바로 그 요리, 꽁치 김치찌개. 오랜만에 돌아온 집밥 범선생. 조금 더 깊이 있게 말하면 제가 이 집에서 하는 마지막 자취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짬처리. 왜 마지막이냐? 이사를 가기 때문이지. 이 팀부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팀부 뉴스에서 상견례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신혼집에 들어가서 설계하기 때문입니다. 감회가 새롭네요. 꽁치 김치찌개를 왜 하냐면은 뭐 남은 짬처리도 있지만, 그래서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제일 많이 먹던, 이게 항상 엄마가 김치를 주면은 이 남은 김치 짬처리할 때 항상 하던, 그리고 또 단백질이 오지게 풍부합니다. 꽁치. 일단 김치를 먼저 볶아줄게요. 김치를 볶는 이유, 제가 자취를 20살 때부터 한 10년 넘게 했는데 거의 웬만한 거는 국에 넣기 전에 한번 볶아주면 더 맛있다. 기름도 안 둘렀어요. 귀찮아서. 아, 집밥 범선생의 요리 냄비 진짜 오랜만에 꺼내네요. 그럼 넣을까? 그냥 넣으세요. 별 차이 안 나요. 그리고 대망의 꽁치 국물 다 넣어주세요. 아, 국물 넣을 거면 물을 적게 썼어야 되는데. 아, 오랜만에 요리하니까 개판이네. 괜찮아, 난 범선생이니까. 그리고 역시나 우리 냉장고에 짱 박혀 있는 대파. 이 자를 때 대파. 바른 말. 대파도 어차피가 다 버려야 되니까 팔아도 드세요. 자취하시는 분들 파 안 드시죠? 팔아도 많이 드세요. 또 넣을 게 있나? 매운 고추랑 떡이 있네. 전 떡국을 좋아해서 떡 좀 많이 넣을게요. 어머님들 보면 불려서 막 넣고 하시던데 전 그딴 거 없어요. 그리고 꽁치 김치찌개는 솔직히 김치가 맛있어요. 김치도 마트에서 파는 거 그런 거 말고 동네 반찬집 있죠? 그런 데 파는 거 쓰시고. 매운 고추. 뚜껑 닫고 기다리면 끝! 요거는 집에 있던 닭볶음탕 양념인데 뭔가 생각보다 맛있어가지고 한 스푼 넣어. 나쁘지 않다. 나쁘지 않아. 좋아 좋아. 나는 자취하시는 분들 요리하는 게 되게 두려웠는데, 뭐 간장이나 설탕 이런 거 대충 사놓고 좀 대충 뚜려박다 보면은 이런 게 생겨요. 진짜로 딱 됐어. 맛은 근데 그때그때 달라져. 이거 또 마지막 식사인데 우리가 빠질 수 없겠죠? 요 마지막 남은 스테이크. 냉동인데 그때 한창 스테이크에 빠져가지고. 사람이 그래, 고기도 먹다 보면 질린단 말이야. 익숙해지고. 이것도 뭐 원래 제대로 먹으려면은 하루 종일 해동해놨다가 상온에서 한 30분 있다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데, 뭐 내가 내일 스테이크를 먹을지 치킨을 시켜 먹고 싶을지 라면을 먹고 싶을지 어찌합니까, 그쵸? 그래서 냉동에 넣어놨다가, 아, 냉동이지만 그래도 좀 구워 먹을 수 있는 방법을. 맛은 좀 포기하지마. 봐봐 형이 지금 달려줄게. 원래는 이게 뚜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뚜껑이 없잖아. 그럼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어. 죽지 말아야겠지? 아, 죽는 방법을 내가 또 알려줄게. 와, 후라이팬 뚜껑 없어졌네. 큰일 났네. 오늘 좀 반말할 게 왜냐, 내가 몽준은 선배니까. 너 스타벅 지켜. 바른 말. 간다. 요거 안 하면 뒤에서 변자체로 발견되네. 너 기름 막아줘야 돼. 뭔 말인지 알겠지? 한면에 2분씩 가자. 너희들 화면 보여? 보이지? 나 지금 고비야. 죽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. 그럼 어느 정도 용기 있다 그러면 그거 빼봐. 내 배에 보면 여기 자국 있지? 여기 알몸으로 스테이크 굽다가 한방 뒤지게 맞은 거야. 평생 가다가 흉성. 내 입술이 어느 정도 노릇노릇 생기는 거 보여? 보이지? 이게 끝이 아니야. 냉동이잖아. 이 그대로는 못 먹어. 큐브 스테이크를 만들어줘. 이 과정에서 육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손실되는데 어쩔 수 없어. 그런 거 하기 싫으면 전날 꺼내놓고 부지런하게 살아. 니들이 고기 맛을 안... 지금부터는 기름이랑 정량순도 한번 가야 돼. 어쩔 수 없어. 요거는 뭐 느낌 따라서 어느 정도? 너무 시간에 집착하지 마. 잘하려면 집착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다. 그냥 가자. 대충 이제 노릇노릇 익은 거 보이지? 끝이야. 여기 이제 소금 좀 해줘. 처음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. 지금 해줘도 돼. 인생에 늦은 건 없어. 진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거지. 난 늦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? 너 파슬리, 스테이크에 파슬리 넣은 사람 난 본 적은 없는데 느낌 있잖아. 고추 원래 굵은 옷을 해야 되는데 없네? 이렇게 좀 넣어줘.
레스팅을 꼭 해줘야 돼. 냉동을 레스팅을 왜 꼭 해주냐고 그래서 해준 거 같잖아. 그럼 아내가 내 아내 말고 이제 아내가 안 익었을 수도 있어. 그럼 얘로 하면 이제 약간 좀 전기장판 같은 느낌이야. 이제 하면서 안까지 익혀주는 거지. 내 방법은 좀 달라. 참고해. 그냥 참고하라고 따라하지 마. 자, 스테이크 보여 친구들? 봉천 친구들 잘 보이지? 잘 익었어. 어차피 썰어 먹을 거잖아. 썰어서 굽는다고 생각해. 와, 이건 진짜 냉동인지 쥐도 모르겠다. 지게 고기가 좀 많다. 파향이 많이 나네.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. 나 10년 정도 배웠거든 지금. 맛있다. 여러분 다시 영상 컨셉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집에서의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식사 찍은 거 너무 많이 그랬네. 여기 서울에 제가 올라온 게 한 15년도쯤에 올라왔던 것 같아. 15, 16, 17, 18, 19, 20, 21. 7년이고 내가 뭐 서울에서 다른 집 가본 적은 없거든요. 그냥 서울에 살면서 이 집 말고 다른 집을 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. 물론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나쁜 집도 아니고 뭐 불편하지도 않고 역 가까워, 해 잘 들어와, 동네 적당히 시끌시끌한 게 좋아, 시장이 있어. 아쉽네요. 그래서 짐을 다 어떻게 치워야 될지 모르겠네. 우와. 제가 이 동네 살면서 제일 자주 맛있게 먹었던 단골집이 두 개가 있거든요. 낮에는 미용실, 마지막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고 인사했는데 저녁은 닭강정, 닭강정 집에 왔습니다. 영상 보시는 관악구 주민분들은 저기 보이시죠? 저 집 닭강정 꼭 가세요. 미용실은 큰 길가에 형이 미용실이라고 있는데 정말 사람도 좋습니다. 정말 친절하고 아까 마지막 인사하는데 울컥해서 눈물 났거든요. 거길 내가 6년을 다녔더라고. 야, 중간 사람 어? 상관없어요. 대짜로 시키지. 안녕하세요. 알지. 아, 저 이제 내일 이사 가가지고 어떻게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딱 먹고 가야지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좋아야지 뭐. 여기 단골이에요. 용인에서 좋아. 용인에서 킥도 되나요? 배달도 되나요? 킥 안 돼요? 킥비가 더 비싸. 킥비 내서라도 술 한잔 하시게? 아 예. 아, 마지막으로 원래 저랑 같이 살던 형이거든요. 처음에 제가 이사 왔을 때 이 형이 재워주고 하다가 뭐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해서. 근데 장가 간대? 순서가 없어. 수고하세요. 네. 수고하세요. 네, 또 끼요. 네, 원래 이 관악구 또 바이브 있잖아. 주민과 이 다음 좀 힘든 얘기 좀 해봐요. 우리가 하면 힘들게 살아. 이 새끼랑 여기 둘이 같이 살았어요. 참고로 이사님이 키가 188이고 제가 180이면 한번 여기 이제 방에 그러고 때 막 영상 만든다고 UCC 만든다고 저기에 내 책상 요걸 하나 두고 여기 이제 선임 책상 하나 해가지고 양쪽으로 컴퓨터 하면서 서로 약간 그 영상 프리랜서의 꿈을 꾸면서 요 앞에 나와서 영상 찍고 맞죠? 침대도 없었지. 그 보 같은 거 깔고 자고. 그 내가 그때 또 돈이 없었어. 그 이찬호 선생님이 이제 좀 집이 잘 살거든. 그냥 밥도 사주고 막 이제 식모 사냈지. 청소하고 그래도 잘 산다는 게 이 새끼보다 잘 산다는 거 부는 상대적인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새끼가 지하 한 30층이면 내가 지하 한 20층 정도 됩니다. 하긴 잘 살았으면 여기 안 살았겠지. 그러니까 우리가 니보다 잘 살았다 이렇게. 옛날 우리 고삐기 그 중학생들 그래 걔들 이제 대학교 갔을 때라 맨날 담배 피면서 그렇게 하고 한 번도 뭐라 안 했다. 난 뭐라 했는데 뭐라고? 똥으로 뭐라고 창문만 몇 번 열었다. 창문 열고 다 그냥 눈 맞으면 바로 숨어. 무섭다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착했는데 애들 막 누가 뭐라면 얘 비순다 하고 가더라. 그건 내가 안 말했다. 나는 불 안 치고 경찰에 신고할까 몇 번 했는데. 아니 경찰이 몇 번 오더라고. 혼방 조치만 하더라고. 뭐 엄청 시끄럽게 한 건 아니고 또 지네들끼리 막 논다고 막 뭐 우리도 어렸을 때 이랬으니까. 하여튼 뭐 저는 한 잔 우리 집 선배님들과 한 잔 마시고 나머지 집 정리 해놓고 내일 이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고. 시집 가니까 새 마음 새 뜻으로 다가. 이 집에서 마지막 방입니다. 뭐 사실 이 집을 크게 애착이 있거나 고랬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사실 이 집에 살면서 제가 한 3년, 4년 정도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제 한 7년 정도 이제 살았더라고. 오래됐다.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그 고향 본가를 제외하고 제일 오래 산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. 집이란 게 그렇네요. 뭐 어쨌든 뭐 좁고 비좁고 뭐 볼품 없는 집이지만 여기는 굉장히 소중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서울에 이제 꿈을 품고 또 오지 않습니까? 뭐 아마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다 이런 방을 거치잖아요. 또 이 방은 또 다른 한 7년 전에 저 같은 그런 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그 과정을 아마 겪지 않으실까 싶은데 행복한 일들이 많았습니다. 아 원래 웃기게 찍으려고 했는데 좀 감성적으로 돼가지고 또 시간이 새벽이다 보니 그렇습니다. 저는 어쨌든 이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오늘 아침에 다시 오니까 어차피 내일 또 짐을 또 정리를 또 해야 돼요. 많아가지고 그럼 안녕. 굿나잇.
자, 이제 짐도 거의 다 쌌고 짐을 좀 싣고 그러고 이제 저희 새 집으로 출발만 하면 됩니다. 아, 부디 이곳에 또 들어오실 어떤 분이 계신다라면 저보다 더 성공하셔가지고 이 집을 떠나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뭐 비록 뭐 성공해서 떠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발전은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오시는 분은 저보다 훨씬 잘 되고 누구보다 훨씬 잘 돼서 갔으면 좋겠어요. 아,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보면 인사하자고 했던 분들 굉장히 많은데 고르지 못한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준비됐습니까? 짐이 좀 많다. 다 실리겠나? 보자. 지낼 때는 몰랐지만 방을 정리하다 보니 정말 많은 시간들을 이 방에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. 지난 7년간 성공에 대한 집착과 열망으로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들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많은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.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여전히 누군가는 지난날의 저처럼 작은 방에서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괜히 마음이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. 비록 제가 성공을 해서 이 방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부디 여러분들도 조금 힘들고 외로울지언정 우리 모두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가슴에 새기고 보다 즐거운 날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 저 범 역시도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라는 그 마음으로 멋진 미래를 위해 오늘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으로 봉천동에서 마주치면 늘 반갑게 인사해 주시던 우리 구독자분들, 동네 주민분들 모두 감사했습니다. 짐박스에서 먼저 인사해 주신 우리 득근 매니아분들, 올해는 꼭 3대 500 넘으시고 골격근량 2kg 증가에 체지방 감소 4kg 모두 얻어가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. 마음 같아선 정말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싶지만 유튜버니까 영상으로 대신하는 거 이해 부탁드릴게요. 저는 이만 자취방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? 고고싱싱 가레이소! 시간 되면 신혼집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빠빠이!